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문자열 자료형의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엔 이렇게 문자열을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 인덱싱 기법 및 슬라이싱 기법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문자열을 단순히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다양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 특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사실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매우 다양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매우 많은 난항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하게 문자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A라는 변수에다가 어떠한 문자열을 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A의 인덱스 2에 들어갈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이 L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A라는 문자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이 문자열, 즉 스트링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인덱스에 바로 접근을 해서 값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돼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서 다소 불편하다고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 대신에 파이썬에 다른 함수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리플레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윈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특정한 스트링 문자열에 이렇게 점만 찍어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매우 많은 함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리플레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를 대체하는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hello라는 문자열을 hi라는 문자열로 바꾸겠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바로 실행한다고 출력이 될까요? 결과는 아닙니다. 그대로 hello world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이제 이 이유는 이 함수 자체는 또 다른 값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변수에 담아준 다음에 그 변수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력이 될것 같은데 또안 되죠?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안에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hello라고 전부 다 대문자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문자열 치환이 일어나서, 즉 문자열이 이렇게 다른 문자로 대체가 돼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의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이렇게 파이썬의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변수에 넣어준 뒤에 그걸 사용하는 방식으로 쓸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어서 만약에 어떠한 문자열이 있을 때그 문자열에서 특정한 어떠한 문자열이 몇번 들어가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쓸수 있는 게이 카운트 함수입니다. 한번 이렇게 L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총몇개 나오는지 얘가 출력을 해주거든요. 바로 이렇게 3이라고, 즉 L이라는 단어가 3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카운트 함수 또한 알아보았고, 이제 이어서 이 find 함수 또한 알아볼게요.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의 개수를 셌다고 하면은, 이 find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부분 문자열의 위치를 반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hello world에서 이 wall라는 단어만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해보시면요. 자, 6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월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존재하되 그 위치는 인덱스 6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단어를 입력하려고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는 이 월드란 단어가 기존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이라고 값을 반환합니다. 이제 이 find 함수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어서 이 upper 함수 또한 알아볼게요. upper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자열을 무조건 다 대문자로 바꿉니다. 이제 이렇게 소문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무조건 대문자로 출력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b에다가 담았다가 이 b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 로우 함수 또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우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인 거고요.
이렇게 전체 문자열이 소문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스트립 함수 또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트립 같은 경우는 지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헬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이럴 때는 기존의 문자열에서 이 헬로라는 값이 지워진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월드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월드가 지워진 이 헬로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어를 지우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트립 함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이 스플릿 함수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로 나눌 때 사용합니다. 이제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게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나눠진 결과를 배열 형태로 반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우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떠한 책 같은 게 있겠죠. 책 안에는 정말 다양한 단어가 포함되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띄어쓰기와 같은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헬로와 월드가 완전히 다른 문자열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러한 형태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편하게 관리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배열이라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문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거고 나중에 매우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뒤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더 붙이게 되면은 알아서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양한 연산 같은 걸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getFill 함수입니다. 이 getFill 같은 경우는 자릿수만큼 나머지를 0으로 채워요. 만약에 이렇게 10이라고 넣게 되면 이미 문자열이 10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50이라고 넣게 되면 기존의 문자열이 50보다 작다면 이 나머지는 총 50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앞을 0으로 채워버려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러한 getFill 함수 같은 경우는 주로 금액 등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금액을 전부 다 많이 자리로 맞추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를 넣어주면 항상 5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많이 자리를 표현하거나 그렇게 특정한 숫자를 몇몇 단위로 표현하고자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이 들어오든 간에 항상 5자리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일관된 형태의 숫자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다양한 수식 등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즉 출력 전용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뭐 게임 스코어 같은 거를 출력할 때도 이렇게 앞에 0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한 이후의 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문자열을 어떠한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이 int란 함수인데요. 이 int 함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숫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숫자로 바꾸어진 9475에 505를 더해서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 자체를 숫자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이썬은 굉장히 뛰어난 처리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문자열 함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에서의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